마! 이게 힙합이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예. 메리 추석. 메리 추석. 네. 형님들 아, 메리 추석. 또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도 해피 추석. 네, 네 해피 추석 하시고. 맥랩의 빨간 맛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네네. 형님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네네네네. 이제 고민 상담을 해주는 콘텐츠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한국 힙합의 베테랑 정상수랑 같이 한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라. 네네네. 두 분 보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민을 두 분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중삼입니다. 제가 롤을 1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엔 실버까지 가볍게 갔는데 올해는 계속 아이언에 있는 게 찐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사연 두 개 중 하나가 네네네. 자기 롤 티어가 아이언이라 고민이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건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고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 고민으로 아, 네네네.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음악도 하고 싶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공부하시길 원해요. 제가 지금 해외에 사는데 그런 것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방송을 잘하는 팁이나 잘되는 팁을 알려주세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아니고 맥랩님이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결국 오늘 상수 형이 네. 들어줄 수 있는 고민 네. 네. 상담 해결! 끝! 아 그렇구나 아. 큰일 났네 이거 1화부터 아.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금 아. 근데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맥랩님 화장실 허락받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그렇구나 아. 그래가지고 네네네 화장실은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수영님 페이저건 네. 낮은 곳 흉졌나요? 아니, 기분 나쁘시면 지금 답변 안 해도 돼요 아 네네네 아니 아니요 전혀 네, 그런 거 형토 없었고 네, 전혀 그런 거 없었고 네.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그게 한 2년 전이었나? 2년 전? 네 그분하고는 진짜 이렇게 연애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밖에 나가서 막 데이트도 하고 이제 그거 뭐냐 육체적인 사랑도 많이 했거든요 네 뭐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요 그거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이었어요 와 대박 네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이었어요 얼굴이 좀 많이 빨개지셨는데요? 네 근데 예, 그 얼굴만 빨개진 거예요 추천해주라고? 네 그게 뭔가요? 어 형님 여기 있어 아 살짝 드립이었어 예 슬랩스틱 예 드립 슬랩스틱 그럼 마시면 어떻게 해요 형님? 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형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네 진짜로요? 제 보이세요? 아니 이게 그 옆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예, 잔이랑 이게 아 그죠 형님 이거 네. 아 네네네 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형님 아 그렇구나 사심으로 팬이랑 만나봤다 예스 오어 노 뭐 클럽 같은 데서 굉장히 예쁜 아가씨가 혼자 놀고 있더라고 막 옷도 막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막 혼자 춤추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막 롱티 같은 거 이제 사가지고 가서 이제 뭐 주면서 같이 놀자고 하니까 뭐 놀아주시더라고 근데 같이 놀다가 제가 나가서 뭐 맥주 마시면 놀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노래방에 가서 예, 노래 부르면서 이제 놀았는데 막 이분이 막 취했는지 자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먼저 예, 자러 가자고 저는 사실 막 그것까지 진짜 막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냥 재밌게 놀고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먼저 막 자러 가자고 막 이러니까 저도 솔직히 막 술 좀 먹었는데 그냥 그랬던 적이 있었죠 대박이다 혼자 놀러 가니까 홍대 요즘 나이가 네, 들다 보니 하반신 쪽 발언이 일어나질 않는다 37이고 네네. 30대 후반이시니까 네네. 어릴 때랑은 성적으로 좀 많이 다른지 성욕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많이 달라지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래요? 네 그 성욕이 약간은 조금 감퇴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많이? 네, 많이 아니고 약간 아니 근데 뭐 건강해요 아 네, 건강해 좋습니다. 네. 지금 건강하면 된 거죠, 형님. 네네. 지금도 불끈불끈해요. 아, 네, 지금도 불끈불끈해요.
아니 군대 언제 갔다 오셨어요? 아 네 저는 2004년 네 12월에 이제 육군으로 입대를 했고 형님 사단과 한번 불러달라고 그랬는데요? 어 가만있어봐 사단과 가만있어봐 사단과 아 근데 진짜 사단과는 진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와이파이 한 번만 아 이거 가사범 할 수 있다 가만있어봐 그 우리들은 가막산 기상바 가만있어 음이 왜 이랬어요? 잠깐만 다시 그니까 천천히 불러요 네. 와 가만있어봐 이거 진짜 나 에반데 사단과 기억 안 나는데 형님 전역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 그 전역한 지 좀 됐는데 기억이 안 돼 뭉친 대한의 간성 25사단 기억이 안 돼 뭉친 대한의 간성 25사단 부르면서 기억이 났네 너무 북한군이 봤으면은 지금 도망갔다 네. 아 옥중설 그치 뭐 옥중설이 군대설보다 더 재밌지 사실 이건 맞아요 군대설보다 더 재밌어요 옥중설이 아 얼마나 갔다 오셨죠 형님? 왜 옷을 벗으시고 앞에 여자분을 뚫어놓고 있는 거죠? 이거 뭐예요? 아 이건 제가 홍대에서 좀 그 아는 지인들하고 술을 먹고 이거 바지가 내려가 있는 게? 그건 뭐 힙합이니까 이제 바지를 내려 입은 거죠 이거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빵빵대다가 제가 그냥 들이받았어요 형님! 제가 형님! 따라따라따라 부산의 내 표에 이 게임에 순전한 적이 좀 있어 왜 초에 부산!